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인 김용판은 증거 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서경찰서 수사 등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검찰 공소장의 전체 내용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면 부인합니까? 전면 부인합니다. 경찰 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부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전에 말했듯이 저는 검찰 공무원 전체의 맥락을 부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6일 날 허위 수사 발표를 한 것이 대선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안 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허위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댓글 흔적을 지운 여기에 경찰에서 제출한 동영상에 분석관이 댓글을 찾았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도 부인합니까? 동영상은 제가 투명하고 직원들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진술 녹화실에서 하도록 제가 지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진술 녹화실에서 24시간 폐쇄된 동영상 녹화가 있어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발견했고 노다지다 노다지다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김용판 청장의 지시로 댓글 흔적을 지우고 허위 수사로 보도자료를 공모하는 범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일치 시간을 전체 날을 보게 되면은 이게 동영상 힌트입니다. 이게 전체 날을 보게 되면은 실제 진실을 아시게 됩니다. 분석관들이 노다지다라고 댓글 흔적 44개 아이디를 찾았다고 그러고 닉네임을 찾았다고 그러고 그 사실 자체를 동영상을 부정합니까? 조작됐습니까? 저는 동영상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영상의 내용에 의해서 짜짓게 하고 제가 마치 모든 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증인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가지셨군요. 마치겠습니다.